안녕하세요. 전남 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국은 많이 덥다던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오랜만에 따뜻한 여름이 된것 같아요. 오늘 영상 한 28도, 그러니까 화씨 82도쯤 되거든요. 괜찮은 여름이 온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저도 처음으로 소개하고 또 청소해 볼 생각이거든요. 이건 이제 레밍턴에서 만들었고 레밍턴에서 파는 거고요. SPR-100인데, 요거는 이제 바이칼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러시아 회사, 죄송합니다. 이즈헤프스크인가? 뭐, 거기에서 만드는 트레이드마크가 바이칼이라 그래요. 제가 뭐,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지금 요게 이제 싱글샷 샷건인데요. 이제 요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43인치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09.2cm 되고요. 총열의 길이는 요게 26인치예요. 그러니까 66cm. 이렇게. 그다음에 무게는 7.2파운드, 2.6kg이에요. 요게 이제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처음 보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을 했다 그래요. SPR 요건 또 뭐냐면은 스파르탄이라고 뭐 스파르탄 약자를 적었나 봐요. 스파르탄 100은 싱글샷이고, 요거 이제 브레이크 액션 좀 조금 달라요. 다른 거보다 요게 요렇게 제끼면은 이렇게 열려요.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청소를 하려면 그냥 분해를 하는 게 낫거든요. 분해할 때 여기서 잡아 제끼고 이러면 빠져요. 그 다음에 요거 제끼고 그럼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이제 청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청소라고 해봐야 뭐 여기다 기름 칠해가지고 총열로 그냥 대충 먼지만 닦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름도 이거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총열만 닦아내면 되거든요. 여기서 오, 먼지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청소를 안한것 같아요. 새까맣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 이거 많이 사용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청소부터 한 거거든요. 여기도 너무 깨끗하고, 총열 요것도 기름칠해서 그냥, 내가 볼때 여기다 기름에다가, 여기 기름칠해서 총열을 그냥 닦아주면 될것 같거든요. 녹슨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싱글 액션, 아니, 한 발짜리 그 산탄총을 만드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잘안 보이는 물건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소개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냥 기름칠해서 그냥 닦아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뭐 별로 할게 없어요. 아주 깨끗해 보여요. 이제 대신에 이제 요 기름칠을 해주면은 조금 더 빛이 나거든요. 그거 차이. 그냥 먼지만 닦아내주는 거예요. 여기 아마 총열도 이렇게 하면 좀 빛이 나요. 기름칠을 해주면은. 어찌 보면 화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맨 얼굴에 화장을 하면 조금 더 이쁘게 보이듯이 그런 것 같아요. 다된 거거든요. 이제 요거 조립해서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팔리는 거는 또 시세는 보니까 보통 한 200달러에서 한 400달러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한 300달러 가까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되었고, 이게 다예요. 땡이에요. 되었고, 발사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방아쇠도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방아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처음 보는 물건이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낫겠죠. 죄송합니다. 여기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와서 밖에서 놀기 좋아요. 지금 한 0.6kg, 1파운드 5.3온스. 그러니까 상당히 방아쇠도 뭐 걔는대로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여기 이제 시애틀의 여름은 참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한 9시 반, 근 10시가 되어도 훤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하지인가요?
오늘 21이니까 40쯤 되나? 그러니까 아마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으면은 아마 밤 10시 되어도 훤해요. 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놀기가 참 좋아요. 오케이,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만져보고 청소해본 레밍턴 SPR 100 바이칼, 바이칼이라는 그 제품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산 싱글샷 산탄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